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 중 하나인 청년의 날.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정책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자문단이 출범한 겁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구성된 50명의 청년 자문단은 주거와 광역교통, 모빌리티 등 총 8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되는데 1년의 임기 동안 미래과제 발굴과 자문, 모니터링 등 정책 입안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사례형 교육을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사례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고 국토부는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 입안과 추진, 평가 등 전 단계에 필요한 정책 현장 견학 프로그램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의 입안 과정, 실행 과정, 또 평가 과정에서 가능한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활동의 기회와 많은 정보와 또 많은 관계 맺음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부터 모빌리티와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와 예비 창업가 등 청년 세대와의 소통의 자리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청년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어디에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청년 세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7곳에 청년 보좌역 공개 채용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선발될 청년 보좌역은 각 부처의 2030 자문단을 이끌며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보좌역 운영기관에 2030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